쏘지 마 있어! 쏘지 마 있어! 총을 쏘지 말란 말입니다! 경찰들이네! 내 말 좀 들어봐 있어! 우리는 당신들 동생들이고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치? 고마! 불 좀 쥐어 있어!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1960년 봄, 마산에서는 꽃다운 목숨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항거에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발포로 무참하게도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그 거리의 함성은 곧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되고 있는 4.19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이 본물이 터지듯 터져나와서 12년에 걸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최초로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던 4.19 혁명. 그러나 4.19는 그 값비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4.19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4.19는 과연 우리 역사에 무엇을 가져왔고 또 무엇을 못다 이룬 것일까요? 그 4.19의 시작과 끝을 새롭게 조명해볼 4부작 4.19 기획. 오늘은 그 첫 편으로 3.15 부정선거와 혁명의 전주곡이 되었던 마산 의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 마산 시민들의 부정선거 거부 투쟁을 총격으로 진압한 경찰에 의해서 7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던 3월 24일 국회 조사반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실탄을 발사한 것은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고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어디까지나 시위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공포를 쏜 것입니다. 증인 말대로라면 그 많은 사람이 다 공포에 맞아 죽었단 말인데 사람을 겨냥해서 쏜 것도 공포입니까? 경찰이 시민을 겨냥해서 사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그 하늘을 향해서 위협 사격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총알이 시민들에게 명중된 이유는 시위 군중들이 하도 돌을 많이 던지는 바람에 그 공중으로 발사된 총알이 돌에 맞아가지고 튕기면서 시위 군중들에게로 향하게 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엉덩이에 총을 맞은 사람도 여럿이 있는데 그럼 그 이유도 좀 설명해 보시오. 그것은 그 뒤로 돌아서서 돌을 줍다가 그리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럼 완전히 정면으로 총을 맞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이렇게 총을 든 경찰이 얼굴에 돌을 맞고서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총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개표소를 지키면서 위협사격을 계속하는데 남성동 파수에 폭동이 일어났다. 또 어느 곳에서는 어떻다 하는 소식 계속 들어오는데 안 쏠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를 계속하다가 안 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말은 즉 사람을 향해서 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 방금 증인이 그러질 않았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장관도 막상 국정감사를 받으면 벌벌 떠는 수가 있는데 그 일개 경위가 제정신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어? 아 김의원! 당시 국회 조사단의 신문 광경은 법정을 연상케 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피고요, 민주당 의원은 검사, 자유당 의원은 피고 측의 변호인과 같았던 것입니다. 역시 뭐 자유당은 뭐
그 뭐라 할까 여당 입장이라 할까 정부라든가 그때 마산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그런 치안 당국에서 뭐 그 사람들의 막 결국은 생각이라 할까 이런 것을 협조하는 뭐 될 수 있으면은 정부가 흠을 안 믿는 그런 방향에서 역시 태도를 취하더구만요. 우리의 그 죽은 그 요점은 뭐냐 그랬더만 결국은 경찰관들한테 발포 명령을 해가지고 이런 큰 사고가 나느냐 이제 그거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은 발포 명령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단지 경찰관들이 공포를 쏟아가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대단히 좀 죄송하다는 그런 식이고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서 공포를 쌓았는데 말이지 그중에 뭐 여러 사람이 죽고 말 부상도 당하고 그가 했겠느냐 이렇게 아 그거는 뭐 군중들이 자기들도 뭐 돌을 던지고 뭔가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총알하고 맞부딪치 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지 절대 경찰로서는 발포 명령을 한 일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일관해서 주장을 했어요. 예. 3.15가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고 시민들의 항거에 경찰의 발포 사태까지 빚게 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면 1956년에 정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4년에 이미 4.45입 개헌으로 종친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이승만은 56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 여당 대통령의 야당 부통령이라는 상황이 자유당을 긴장시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건강을 장담하기 힘든 팔순의 고령이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정권이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유당으로서는 부통령 자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60년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당선은 물론 이기붕을 부통령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 자유당이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지난번 부통령 선거 때 이기붕 선생이 낙선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들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들이 면정 복변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국민에게 찬양하고 선전하기 싫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냇물을 건너다가 말을 갈아탈 수 있습니까? 이 선거가 운동 경기는 아니지만은 운동 선수들로 때로는 규칙을 위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꼭 이겨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선거가 공고되기 훨씬 전인 59년 11월부터 내무장관은 전국 기관장들에게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등 구체적인 부정선거 방법을 지시합니다. 3월 15일로 공고된 선거일을 한 달 앞둔 2월 15일, 미국에서 신병 치료를 받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민주당은 5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듯이 유력한 야당 후보의 사망으로 이승만의 재집권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기붕과 장면, 과연 누가 부통령에 당선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당은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지상 목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관권을 총동원, 부정선거를 감행합니다.
야당 후보의 선거 벽보가 남아나지 않자 이동식 벽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야당의 선거 유세에 대한 방해 공작도 심했습니다. 유세장 사용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는가 하면 야당의 유세장 근처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행인들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경찰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과 민주당원들에 대한 테러 또한 빈번해졌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3월 9일과 10일, 전남 여수와 광산에서는 급기야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야당의 선거 유세가 있는 날은 학생들을 각종 집회에 강제 동원, 심지어 일요일에도 영화 관람, 토끼 사냥 등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등교시킵니다. 억지 등교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대구에서 최초로 분출됩니다. 1960년 2월 28일 등교 강제 등교 지시의 근본적인 배경은 소위 2월 28일 유명한 대구 수성천변에서 장면 박사를 비롯한 민주당 수뇌부가 유세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지시를 내린 것이 그들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2월 25일부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5일 오후에 이미 등교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교 지시의 명분으로 내놓은 것이 소위 토끼잡이, 영화 관람, 무용 연습, 학예회 등등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랄한 방법으로 등교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당시 정치 감각이 매우 예민한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즉각적으로 반발을 일으켜서 그날부터 27일까지 모든 학생들이 그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우리는 민주당 유세에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28일 날 적어도 일장 걸기를 해야 된다. 자신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대구시내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학원의 자유를 외친 최초의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위대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가두 행진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18, 19살 된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인 데모를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학생들 관제 데모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뛰어가니까 소위 이것이 무슨 또 누가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영화 관람을 간다든지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있었지 적어도 자유당에 무슨 그런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최초의 학생 데모가 일어났으리라 이렇게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28 대구 시위를 시작으로 고등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점점 확산됩니다. 3월 5일에는 서울의 학생들이 학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외치다 줄줄이 연행됩니다.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10일에는 수원, 충주 시위는 마침내 전국 각지로 번집니다. 댕겨 올라요. 그거 좀 안 거라. 아버지가 뭘 주실 모양이요. 꼭
꼭 마산까지 가서 고등에 끌다녀야 할진 모르겠다만 어쨌거나 시어머니께 붙고 나서 볼 일이요. 이따 배나 골지 말고. 예. 꼭 이모 할머니 모두 좀 사가고 해. 예. 아휴 참말로 나도 꼭 빨아가고 잡은데 이건 매매 안 놓이고 일도 연판 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엄니는 성이 기다리겠소. 그려 그려. 아야 촌놈 티 쫓아내지 말거라. 느닷 옷을 아 촌땅 맨치로 여기저기 끼웁거리지 말란 말이오. 수승아 쪼끄 좀 묵으라. 아 옷을 또 어휴 가자. 시방 돈 받고 표 파는 거지. 그런 개비야. 자 2번입니다 2번 2박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화소. 어린 학생들의 눈에 비친 3.15는 극도로 타락한 선거였습니다. 부패한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학생, 청소년들은 유세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온갖 선거 부정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이 온갖 명목의 관계 집회에 불려나가서 정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60년 3월 초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청년 이승만이라는 전기 영화를 단체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 앞에 모였던 학생들에게 한 학생이 유인물을 뿌리다가 경찰에 발각되자 달아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던 학생들의 분노가 일시에 끓어오른 사건이 바로 228 대구 시위였습니다. 그 대구 시위를 시발로 부정선거와 자유당의 독재를 규탄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사전에 계획한 기상천외한 득표 전략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야당 측 참관인들은 등록 방해는 물론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 밖으로 몰아내려는 자유당의 음모에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한테 웬 정보인가? 아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분명 내 이름이 맞는데. 참 이상하네. 어디 좀 봅시다. 아니, 여기서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참 태연도 하시오.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오. 하긴 뭐 상주도로 마다하는 불안당에 없을 한 법은 없으니까. 뭐요? 이런 후레 자식이 목소리 한번 크네. 어?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이 사람을 여기서 싸우네.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왜 이래. 아니 빨리 세요. 무슨 잘못이다. 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예? 아 시비 거는 자 조용히 해요. 이란 말이에요. 저 투표소 소란으로 두 분 다 참관인 자격을 박탈합니다.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권과 금권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온갖 부정과 불법이 전국의 각 투표소 안팎에서 저질러졌습니다. 기권표를 예상한 사할 사전투표와 3인조 혹은 5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완장부대 활용 등이 공공에 난 부정투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시작 전 미리 조작된 기권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 무더기로 집어넣을 것. 기표 손에 자유당 간부를 잠복시켜 기호 몇 번을 찍는지를 감시할 것. 그 밖에도 참관인들이 기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가 하면 완장부대는 기권표 조작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협박, 투표장 밖으로 몰아내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번호표가 안 나서 확인해달라 하는데 와 자꾸 밀리기만 하는겨? 너 벌써 수령에 갔다 하지 않았소? 하, 내 참말로. 아, 본인이 못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줬단 말입니까? 이봐있어! 이봐있어! 와이카노! 이마가 어디서 두 번씩 표를 찍으려 카노?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유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이 순 빨갱이야 이가. 니 콱 집어넣어볼까? 아니라 예. 참다 못한 민주당 마산지부에서는 선거 당일 오전 10시 선거 참관을 포기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얘기가 어떤 것도 아니잖소. 내 말은 선거 포기 선언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어정쩡하게 이러느냐 말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포기하라니까 절대 기권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유권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저 기다려봅시다. 지도부에서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아니 선거가 다 끝날 때까지 여기 투리밖에 있지 않아 이 말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나가서 이번 선거는 무효다 다시 해야 한다 하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아 예 나십니다. 맞습니다. 자 나옵시다. 자 진정들 하십시오. 소요가 일어나면 자체 저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요. 아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하든가 아니면 평화적인 시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나옵시다. 나옵시다. 그때가 7시 한 10분에 한 20분 대식입니다. 바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당 간부 회의를 하자고 당사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회의로 하기를 한 10시 정도 돼서 회의가 대식입니다. 그때 그래서 선거 포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 하니까는 한불에 선거 포기로 여러 간부들이 안 하고 하지 마자 가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왜 그런 게 중앙당에서 지시도 없이 우리 마산서만 할 수가 있나? 그러면 도당에서 연락이 와도 와야 될 긴데 마산서만 할 수가 있어. 아니 오든가 마든가 마산은 저신께네. 우리 진급만 가지고 저딱하고 우리가 저 일반 시민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우리가 겨우 오늘 선거 포기합시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가 도모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지막 김에 한 사람이 머리에서 운동이고 그 이제 불안 갖다 들고 민근가요. 그래가지고 당사 앞으로 한 10여 명이 나갔죠. 나가니까는 이제 몸에 까딱 켰으면 틀릴 뻔했네. 쬐깐 헷갈리긴 했어도 어쩐지 아닌 것 같더라고. 그치 담에교 봤냐? 대충. 어찌고 붙었냐? 잘렸다 잘렸어. 내 인작 하고 얘기하면 오메가 겁나게 좋아하시겠다. 아주 그리고 닌 인작 발표하는 거 보고 빨랑 오니라이.
처음에는 뭐 한 몇십 명 나갔는데 부림 시장에 여기 가니까 전신 만신 막 사람들이 따라 붙으니까 온 시장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나오니까 그만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마산이 그때부터서 데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바구 돌아오니까 남성동 파출소인데 여기오니까 소방대하고 경찰관들이 막 이래 물로 물차를 가지고 이래 쏘고 오니까 그 이상 이제 더 뭐 진출 못 하고 거기서 맥혀가지고 재피가는 사람 재피가는데 이제 도의원 시의원 이런 뭐 좀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차다 잡아가 들고 가고 그러는 사람은 막 몽둥이가 때려 패서 막 끌고 가고 이런 지경인데 당사에서 선거 무효 선언을 한 뒤 침묵 시위에 들어간 민주당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시민과 학생들이 그 시위대에 가담, 경찰과 충돌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번졌습니다. 웅진아, 미래가 나에게 다가옴을 느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희망이고 내 가슴은 그걸 맞아들일 기쁨으로 한없이 두근거린다. 이럴 때 네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웅진아, 너무 벅차서 뭔가 잘못될 것만 같은 이 불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너와 나누고 싶다. 어? 무슨 소리지? 이제 시대가 이제 시청을 갖다 파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그 투표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파기를 하니까 이제 총을 쏘더라고요. 요 밑이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경찰차가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로 보고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산산으로 흩어지면서 주로 요리 올라왔지요. 요 법원이 있으니까 예, 법원을 파기를 또 한다고요. 주로 요리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리 따라서 경찰관들이 총을 쏘고 왔지요.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총을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 뒤에서 맞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난주 조용해서 가서 요리 보니까 막 밥알이 나왔대. 저 뒤에서. 그래 그 사람은 직사하고 또 학생 하나는 요 호티 옷에서 또 직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몽디로 맞아 가지고 터져 가지고 피를 갖다 흘리고 이제 요 골목으로 해서 막 애들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다나 막 너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 들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또 바로 우리 집으로 이제 한 대여섯 명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 또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막 너희들 나가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맞아 죽는다 가지 말라고 막 애들로 잡았거든요. 그럴 때 막 피가 터져 오는 애들은 이제 뭐 급해서 우리도 치료도 하고 이제 할머니도 막 급하니까 막 이렇게 그거를 붙이고 된장 같은 것도 붙이고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냥 뛰쳐나가더라고 대모하고. 3월 15일 그날의 시위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일단 사망 7명, 부상 70여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야당인 민주당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권자를 매수하고 협박해서 치른 선거는 개표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산 시민들의 항거와 경찰의 발포, 사태가 악화일로 치닫는 가운데서도 투표가 마감된 3월 15일 밤부터 전국적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온갖 부정투표 작전으로도 안심할 수 없었던 자유당은 득표수까지 조정하는 개표 부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머지않아 다가올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을 결정한 것은 마산 시민들이었습니다. 수 없는 사상자를 낸 1차 시위에 총격과 함성은 가라앉았지만 시민들의 가슴 속에 못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산 시내는 하룻밤새 폐허로 변했습니다. 찬바람이 감도는 거리, 자유당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 도시에서 벌어진 사태에 뒷수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마산 사건이 우리 자유당 때문이라고 그런다던데, 선거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각하. 그건 민주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하니까 책임을 떠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은 않고 선거에 들뜬 국민들을 부추겨 불상사나 일으키다니. 그래, 민주당이 배후 조정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 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공산 계열의 책동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후 조정자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예, 각하. 각하, 앞으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산당의 책동을 막을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이 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국리들을 해보시오. 또 다시 이 박사가 그래도 물었어요. 그럼 그 누가 하는 운동인가 이제 이러고 또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심파가 극한 투쟁이니 하야 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이제 이것도 내무장관 또 이때는 민주당 신파, 장면시파가 극한 투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다. 그렇게 하고 문교부는 배후에 공산당이 있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을 단속하는 데 조례를 만들도록 이 추진 중에 있다. 자유당과 경찰은 마산 사건의 배후에 공산주의자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모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해가자 마산 시민들은 빨갱이로 몰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식이 희생당했어도 하소연 한마디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란 또 하나의 증거로 시위 중 북마산 파출소에 방화한 박세연 22세는 6.25 부역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에? 몇 살이라고요? 이름은 박세연 22세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6.25면 10년 전인데 12살짜리가 무슨 부역을 합니까? 예? 32세를 제가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인적 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 아니 이거 보세요. 이봐요. 경찰의 발표는 결국 모두 날조된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이 방화범이다 이래서 무진
고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 경찰 책임자가 어째서 박채연이가 빨갱이냐 이러니까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부역을 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22살인데 10년 전 12살 때 했던 말이냐 이러니까 아 이게 아니라 32살이다. 이 나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공책한 대명도 할 정도로 적색 분자를 몰기 위한 아주 음모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예를 들면은 도리병원에 이거 희생자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도리병원 원장실에 행사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원장한테 쪽지를 내밀며 이것이 적색 분자의 대모 진행 쪽지니까 이것을 시체에 호주머니에 넣어주시오. 예. 이라고 그 당시에 박정석 원장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박정석 원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사를 뭐로 보느냐? 그딴 소리를 하려고 하면 빨리 나가라고. 이래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신문기자, 국회조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경찰이 시종 은폐하려던 잔혹상은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검찰은 발포명령자와 고문경관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도 차츰 가라앉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행방불명자 문제였습니다. 사태 후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을 찾아내라는 어머니들의 절규가 마산 시민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실종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고향은 남원이라 하대.
그럴 때 남원인데 그 남원에서 왜 여기서 실종이 됐느냐 하니까 친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실종이 됐다. 이게 아니 남원에서 여기까지니까 어디로 뭐 거리로 도로 고향으로 갔는가 알 수 있느냐 대모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아이고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냥 물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또 한때 조용해가지고 남원으로 갔어요. 혹시나 자기 애들이 그 와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주일에 어머니가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내 자식 내놔라 경찰서 가서도 그러고 뭐 시청에 뭐 강공수마다 다니면서 내 자식 내놔라고 울고 불고 다니니까 마산 시민이 주위를 어머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수지도 그걸 이제 물을 품어서 거기다 버렸나고 보고 없고 산골짝 골짝마다 다 보고 이제 기관기관이 다니면서 우리 주열이 내놓으라고 저희 엄마가 좀 이렇게 좀 담대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끌려 그냥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안 나타나니 혹시나 해서 연못물까지 퍼내가며 실종자를 찾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김주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자주 오지 마시고요. 이제 남원에 돌아가 계세요. 내 주열군의 소식을 알게 되는 대로 사람을 보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라. 자수고 생사도 모르고 내 혼자 오죽하면 돌아갈 수 있다요. 아마 별일 없을 겁니다. 또 산속으로 들어갔을 게라 그 말씀인 게라. 보시오. 시험까지 또 거니 합격해놓고 그 아가 무땀시 뻘갱이 짓을 하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간답디요. 나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면 시원하니 야근하 좀 해주시오. 아, 더 이상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 연못물도 퍼내보고 여기저기 알아볼 만큼 다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경찰에 실종 신고도 접수해 놨으니까 그만 집에 돌아가셔서 연락을 기다리세요. 아, 그것도 주열군이 벌써 돌아와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집에 가 계세요. 김주열의 어머니는 아들의 생사조차 알아내지 못한 채 고향 남원으로 천근 같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소년 시체가 떠올랐는데 평소에 사진에서 본 그 김주열 얼굴 곱상한 그 동그라만 얼굴이 역력하고 이건 직감적으로 김주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른쪽 눈에 쇠가 박힌 채 물에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마침 오늘처럼 이렇게 구름이 오락가락 했는데 구름이 거치고 나면 더 맑게 보이고 지나가면 또 어둡고 이래서 오른 지점이 정확히 어디? 아 예, 바로 이 요 쇠 말뚝 예. 저기입니다. 저거입니다. 아, 저 세 번째 저기, 그 예, 하나 둘 세 번째. 예. 그런데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거치고 할 때 카메라를 들여다서 몇 카트를 갖다가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실종된 지 근 한 달 만인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의 시신.
인양 당시 그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마산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은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된 도립 마산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남원에서 마산까지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러 왔던 어린 학생 김주열의 처참한 죽음은 온 마산을 울분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시선을 마산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경찰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저녁 7시 이후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통행을 금지당한 것은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월 11일 밤에는 경찰의 발포로 두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시민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 오히려 경찰력을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른바 이 마산 2차 시위에 불을 당긴 도화선, 바로 그 김주열의 시신은 혼란의 와중에서 고향인 전북 남원으로 비밀리에 호송돼 어머니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긴 채 묻혔습니다. 그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김주열의 죽음은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꾼 4.19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김주열 씨를 알게 된 것은 제가 50년도 말인데 제가 그 국민학교를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중학교를 제가 가지를 못하고 국민학교 그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그 배려로 중앙 강의록을 사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강의록이요? 네, 예. 그때 강의록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강의록을 보면서 거기 펜팔란이 있었는데 그 펜팔하고 싶은 사람들 서로 명단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그때 제가 김주열을 알고 서로 편지 왕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주열 군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그 부패, 정치적인 부패 예. 있어가지고 예. 자기는 정치가가 돼서 예.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썼고 나는 그 6.25 동란 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헐벗고 굶주린 피난민이라든지 예. 많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가가 돼서 의지할 것도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가지고 예.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읍시하는 예.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런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여러 번 했었죠. 예. 그러다가 그 3.15 부정선거가 있으면서 예. 그때 나는 편지가 두 줄이 됐었고 그래서 참 그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예. 나는 그 정치에 그때 큰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난 정치가가 돼서 이 일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정치의 꿈을 가지다가는 도대체 큰일 안 되겠구나. 나도 참된 사제가 되면은
이렇게 정치가가 돼서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신부로서 한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그래 꿈을 가지고 살다가 신부가 됐고 지금 오늘 이 꽃동네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마산에서는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그들이 뿌린 피, 유족들이 흘린 눈물이 있었기에 이 땅의 역사는 독재의 종말과 함께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도 침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3.15 의거는 그것이 4.19 혁명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목격해왔습니다. 우리가 벅찬 감격으로까지 기억하는 1960년 4월 19일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처참한 죽음이 마산의 2차 시위에 불을 당겼고 마산에서 전국으로, 부정선거 규탄에서 부패한 자유당 정권의 독재 종식으로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4.19는 서서히 그러나 도도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